자, 그래서 자 44번부터 안녕. 자, 인사는 해야죠. 44번부터 풉니다. 자, 대표 문제를 먼저 풀어볼게요. 자, 극한값이 존재하는 경우는 존재하는 것을 따졌을 때는 내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x가 3으로 갈 때라고 되어 있지만 나는 3의 우극한과 좌극한을 따로 따져야 되는 게 기본인 거야. 그런데 따로 따져줘야 되는 게 x가 3으로 갔을 때 3의 우극한하고 3의 좌극한을 따로 따져야 되는 게 기본이긴 하지만 안 따져도 되는 경우가 있어. 어떤 경우냐면 이렇게 다항함수인 경우. 그쵸? 저 다항함수인 경우는 소위 말해서 빵 뚫어져 있는 게 있어 없어? 없죠. 빵 뚫어져 있는 함수가 없는 거죠. 그냥 쭉 연결이 되어 있죠. 이거를 이 단어에서 우리가 연속인 함수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3이라는 함수가 이렇게 생겼고 넌 3에서의 함수값을 봤더니 3에서의 함수값은 얼마니? 여기다 이거야. 그쵸? x축이다 이거죠. 여기 x축. 여기다 이거죠? 그러면 3의 우극한, 좌극한을 따졌을 때 다 어디로 가냐, 함수값이. 야, 우극한 따져 0이잖아. 좌극한 따졌더니 0이잖아. 그죠? 네, 이러지 말라 했죠? 여기다 3으로 적어져 있으니까. 3의 우극한을 따졌어. 3의 우극한 3이네. 이렇게 읽지 말라 했죠? 그러면 혼난다 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3의 우극한 좌극한이 함수값으로 향하고 있죠? 그죠? 3의 함수값 뭐 0으로 향하고 있잖아. 아, 리미트 x가 3으로 갔을 때 x-3은 0으로 향하고 있다. 자, 여기가 다항함수야.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이렇게 돼 있어. 다항함수야. 그러면 내가 3의 우극한 좌극한을 따로 따져줄 필요는 없어요. 이해돼요? 이해돼? 근데 근본적으로 너희가 그러면 이제 기억번은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 맞죠? 뭘로 존재하니? 0으로 존재하죠. 자, 니은번은 x가 마이너스 2로 다가가고 있는데 절대값이야 지금. 그럼 절대값의 의미는 뭐냐? 절대값이란 건 지금 여기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꺾여있는 함수지? 요거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마이너스 2의 오른쪽에서 다가가고 있거나 마이너스 2의 왼쪽에서 다가가고 있거나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이거를 0에 다가가고 있는지 함수로 볼 수 있죠? 자, 내가 이거 앞에 있는 극한값을 구하고자 하는 함수가 그릴 수 있어. 그러면 그리는 게 최고 좋아요. 판단하게. 자, 수식으로 가는 것보다 그리는 게 좋고 만약에 지금 여기서 우극한 좌극한을 따로 따져줘. 리미트. 자, x가 마이너스 2의 우극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의 좌극한이야. 그럼 이 우극한이라는 건 마이너스 2보다 약간 큰 거죠? 약간 컸을 때 x 플러스 2는 뭐야? 음수죠. 음수니까 얘는 어떻게 나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양수가 나와야 되니까 절대값은. 자, 2보다, 마이너스 2보다 약간 작어. x가 마이너스 2보다 약간 작어. 그러면 x 플러스 2는 음수야, 양수야? 양수. 그럼 그대로 나오죠,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서 마이너스 2 기본어도 얘는 0이고, 얘도 0이죠? 그럼 우극한 좌극한이 같기 때문에 0으로서 얘가 함수값이 존재한다. 이렇게 설명될 수도 있고,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우극한 좌극한을 판별할 수도 있는 거고. 납득이 되세요?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봐봐, 절대값이 있을 때 어떻게 푸는지 방금 얘기 드렸어요. 개념이야 얘들아 다. 지금 선생님이 이거 한 문제 푸는데 봐봐, 기억번을 푸는데 야 x 대 3 집어넣어서 0값의 극한값이다 이렇게 설명했니? 그거는 그냥 뭐야?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개념도 아니고 뭐야 그냥. 그런 식으로 설명하면 안 되고, 제가 x는 3을 집어넣는 이유는 뭐야? 우극한 좌극한을 따줬는데 얘가 다항함수야. 그래서 3의 오른쪽에 다가가나 왼쪽에 다가가나 함수값으로 다가갔다. 3의 함수값이 얼만데요? 0이에요. 3의 함수값은. 그죠? 근데 함수의 함수값이 그 지점에서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극한값은 존재해 않네. 존재하죠.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극한값은 존재하죠. 이해돼요 이 말? 자, 그러면 리미트 x가 1. 자, 이걸 할 때 반드시 너는 뭐야? 우극한 좌극한을 따져줘야 되는 거야. 플러스로 간다. 자, x가 1 플러스로 간다. 그러면 자, 얘는 양수가 되겠죠? 그럼 그대로 나오면 되겠죠?
어이구, 어쩔 거야, 저거. 어쩔 거야, 저거. 예? 예, 서서 들어도 돼요. 어쩔 거야. 아! 서서 들어도 돼요. 혼자 놀래. 다 안 놀랬는데. 지금 다 안 놀랬잖아. 다 혼자 놀래가지고. 새벽 4시에 잔 학생이 말로입니다. 자, 거기서 약간만 은세가 더 나오면 저기 화면에 보이는 거고, 이제 너를 보면은, 아, 새벽 4시에 잔 학생이 말로구나, 저게. 자, 그러면 지금 x가 1 플러스 1인데 얘가 양수니까 이거 x가 1로 다가가는 거지 x가 1은 아니잖아. 그래서 x-1은 초고될 수 있다는 건 너네 알고 있고, 그래서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간다. 근데 또 이게 리미트를 생략해 주면 있잖아. 학교 시험에서 서술형에 또 감점이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애초에 이걸 집어넣어서 해야지. 보통 보면 이제 x가 1 플러스로 갈 때 이거 다 생략해버리고 이것만 써가지고 1 집어넣고 이렇게 간단하게 해버려. 풀이를 보면. 선생님이 인간모습에 대해서 만약에 그렇게 하면 다 그어버릴 겁니다. 선생님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리미트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생략하고 이렇게 적고 이렇게 해서 이거 지우고 여기다가 1 집어넣어서 2분의 1 이렇게 때린다고. 이름 그어버릴 거라고. 이게 뭐냐? 이상하잖아 이거. 그죠? 극한의 기호가 생략돼 버린 거 뭔 짓거리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거 생략되면 자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갔을 때 x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 얘가 2분의 1의 극한값을 얻어내고 자 마찬가지로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로 갔다라고 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1인데 여기가 음수가 되는 거잖아. x가 1보다 작은 거니까 그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자 그러면 x 플러스 1하고 지금 x 마이너스 1이고 자 여기서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고 자 얘가 어디로 간다? x가 1 마이너스로 간다 이거죠. 근데 이거 소고 가능하죠? 그런다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로 가죠. 같아 안 같아? 달라. 그럼 극한값이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럼 이 함수를 선생님 그릴 수 있나요? 그치 그릴 수 있지 이 함수는. 자, x가 만약에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x의 제곱 마이너스 1, 함수를 그린다라고 x 마이너스 1이야. 그쵸? x가 1보다 큰 쪽에서만 그려. 1일 때는 그릴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분모가 0 돼버리니까. 1에 대한 함수값은 없다 이거. 없어? 이해되니?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1이고 x 플러스 1이고 자, x 마이너스 1이고 이렇게 되니까 이거 소고. 그럼 얘는 x 플러스 1 이렇게 된다. 자, x가 1보다 작을 때.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1. 근데 선생님, x가 1보다 작을 때, x가 마이너스 1이 돼도, 이거는 0이 되면 분모가 0이 되네요? 그러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분모가 0 되는 것은 정역으로 정의가 되면 안 되네요. 그쵸? 그러니까 마이너스 1도 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2 보면 돼.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정의역으로 가지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즉 x가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이 있어? 없어? 없어. x가 1일 때도 함수값이 없어. 자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내가 봐봐. x가 1보다 작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갖고 튀어나와야 되지. 절대값이니까. 양수. 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1이 돼. 그럼 봐봐. 이 범위에서 얘 그리고 이 범위에서 얘 그리니까 그려. 자, y는 마이너스 1이 정근선, x는 마이너스 1이 정근선. 자, 그래서 얘를 그리면 이제 얘가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건데, 얘가 1보다 큰 범위에서만 그려야 했잖아? 자, 1! 1은 여기 있다. 여기 0이니까 1은 여기 있다 쳐자. 그럼 여기는 2분의 1이죠. 1보다 큰 범위에서만 그리래. 없어. 1일 때는 함수값이 없어. 이렇게. 나머지는 지워. 자, 1보다 작을 때 이 함수에 이 함수, 이 함수의 정근선은 지금 이건데, 마이너스니까 얘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1보다 작을 때, 1보다 작을 때야? 1보다 작을 때 여기야. 그럼 1일 때는 없어, 함수값이. 자, 이렇게 되겠고요. 마이너스 1일 때도 당연히 없겠죠, 정근선이니까. 지금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리면 지금 이거하고 이럴 때는 정의가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게 지금 보이는 함수예요. D급번의 함수예요. 그럼 뭘로 갈 때? 1로 갈 때 얘기했잖아요. 1로. 봐봐. 1로 갈 때 봐봐. 1. 여기가 1이죠. 지금. 1인데 무슨 생각하는 겨? 자, 1로 가니까 1의 오른쪽 가니까 어디로 다가가는 겨? 2분의 1. 왼쪽에 다가가니까 뭐야? 요 값이죠. 요 값. 요거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오케이? 여기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함수값. 다르잖아. 좌극한, 우극한이 다르잖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문제만 어설프고 풀고 가면 안 돼. 문제만 어설프게 풀면 이 문제만 맞히는 건데 무슨 의미가 있냐. 저 문제를 풀으면서 내가 개념을 적용시켜서 개념의 활용도를 높여야지. 아, 개념이 이렇게 적용됐구나. 지금 극한값을 구하는데 너 극한값 어떻게 구하니? 좌극한, 우극한을 따져줘야 되겠지. 따져줘야 되겠지. 좌극한, 우극한 따져줄 때 절대값이 나왔던 거잖아, 지금. 함수를 그릴 거니? 아니면 절대값을 풀어낼 거니? 개념이 적용된 거잖아. 그죠? 개념을 집어넣은 거야. 문제 풀이 방법을 외우고 있는 게 아니다고. 얘도 마찬가지야. 5로 다가가고 있는데 얘는 절대값이 없으니까 딱히 나눠줄 필요는 없어. 5보다 큰 쪽하고 작은 쪽에서 나눠줄 필요 없다고 했잖아, 선생님이. 요거 3 마찬가지지. 그죠? 그럼 얘가 x-5고 얘가 x+5야. 이거 약분 가능하니? 맞니? 어, x가 5에 다가갈 뿐이지 5는 아니니까. 그죠? 그러니까 약분이 가능해, 얘가. 얘가 0이 아니니까. 그럼 얘 얼마야? 10. 맞니? 어. 그럼 얘 극한값 존재하네. 얘도 존재했어요? 얘는 존재하네? 안 해요. 답이 몇 번이에요? 5번 됐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해야지 맞는 거야. 처음에 연습할 때. 근데 연습할 때부터 어설프게 문제만 때려 맞히면 너네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49번. 자, 49번은 자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러고 나서 너한테 단독으로 그냥 좌극한하고 우극한을 물어봤잖아. 그러면 이 함수를 어떻게 할 거니? 라고 하니까 저기 수식으로 구하는 게 아니야, 얘들아. 그려. 그려. 그리십니다, 여러분. 그려서 판별하시는 게 맞아요. 어, 자, 봐봐. 저 수식으로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0에 좌극하니까, 선생님 0보다 작은 거니까 이거 0에 좌극하니까 이렇게 해서 0에 좌극하니까 이거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거 집어넣어서 0에 좌극하니 0 집어넣으면 얘가 2값이야. 맞아, 이렇게 해도. 맞은데 수식으로 가는 게 아니야. 함수의 극한이잖아, 얘들아. 함수는 그래프를 그려야 돼. 그래야지 명료해져요. 자, 0보다 작은 거니까 지금 마이너스 x 플러스 2. 근데 직선 이렇게 그려야죠. 직선 못 그리시면 안 되죠. 직선은 어떻게 그려? 은서야? 그냥 수라나 어떻게 그려? 꼭지점? 꼭지점 반듯하게? 직선을 반듯하게 그린다고? 그럼 직선은 이제 그걸 꾸부정하게 그리니 직선을? 수빈이? 그렇지. 아, 대박. 아니 X절편 Y절편 찾아서 그냥 두 점 찍어서 이어버리면 된다니까? X절편이 지금 2잖아. Y절편도 2고 두 점 이어버리면 돼, 수란아. 어떡하니? 직선 어떻게 그려, 그러니까? 반듯하게 그린대. 와, 대박. 자, 그러면 x가 0보다 작어. 그린다. 여기. 됐죠? 자, 저거. 2차 함수야, 중간에 2차 함수. 이제 요건 지워. 2차 함수야.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 이렇게 되는 2차 함수야. 여기가 3이고요.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0은 지금 0은 들어가고 3은 안 들어간 상태에서 0보다 크고 3보다 작은 상태. 여긴 들어가. 이렇게 되고 여기는 안 들어가. 지워. 나머지. 됐죠? 자, 나머지 3보다 클 때는 어디? 1이 돼 1. 여기 1이라고 합시다. 여기. 이렇게. 얘는 들어가죠. 3은 들어가죠. 이렇게. 다 됐어요? 그렸어.
이것도 못 그리면 안 되는 거야. 직선하고 2차인데 못 그리면 안 돼. 구획. 자, 구간을, 구간이 주어졌을 때 기본 함수들을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 다음에 너는 0에 마이너스니까. 봐봐. 요거다. 그럼 또 요거 가버리면 안 돼. 요렇게 왔는데 이거래. 되니? 야, 여기일 때 요 함수 따라가는 거야. 2에 가까워지네. 그래서 얘가 2야. 자, 3 플러스입니다. 3 플러스. 3 플러스야. 그래서 요거 읽어버리면 안 돼. 요거 따라가는 거야, 요거. 그죠? 얼마야? 1. 그죠? 1. 돼요? 좋아. 자, 합성함수는, 합성함수, 합성함수의 극한 생각나는 거 얘기해보세요. 이지민 학생. 극한이요? 네. 합성함수. 그럴 때 뭐가 중요해요? 방향성. 어, 다 말했어. 그러니까 대응 관계에 의해서 방향성 체크해야 된다고. 대응 관계. 화살표 찍 이렇게 좀 촌스럽다. 그러면 대응 관계란 거야. 합성함수의 대응 관계. 치환하지 않는다. 얘들아. 치환하지 않았어. 치환하는 방법도 알려줬죠? 치환하는 건 하지 말고 대응 관계로 해. 대응 관계로. 그게 굉장히 명료해. 살아있니? 응. 아, 너는 일찍 잤는데 왜 죽어있으려고 그래? 얘는 그래도 약간 납득이 되잖아. 새벽 4시까지 공부하진 않았을 거야, 아마. 그죠? 개인의 어떤 재미를 위해서. 웹툰 봤니? 와, 그래도 솔직하네. 자. 야, 구독하지 말아라. 구독은 공감 스터디 강의만 구독해라. 너 구독했어? 공감 스터디? 안 했지? 그건 안 하고 이제 다른 것만 구독한다니까. 수빈아 구독했어? 유튜브요? 어, 유튜브. 있어요? 와, 유튜브 당연히 있죠. 우리 학원 유튜브, 인스타, 블로그 다 있죠. 우리 학원 이런, 너 우리 학원 블로그 들어가 본, 블로그 들어가 본 사람? 어때? 깔끔해. 아, 좋지? 어. 어? 유튜브는 했어? 지민이. 삐진다. 해라. 유튜브 구독하면 명단 다 뜬다. 진짜요? 체크하겠다. 수빈아, 유튜브 있어? 응? 구독해. 그 구독수 거기 다 조회 가능해. 어? 어. 자, 대응 관계 봐봐. X. 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지. 네, G부터 시작하는 거. 그것만 조심하면 돼. 자, F. 그 다음에 G. 그 다음에 G서클 F. 자, 이렇게 대응 관계를 유지하면 뭐가 좋냐면, 자, 요 함수만 바라보면 되고, 요 함수만 바라보면 돼. 합성 함수일 때. 그러니까 지금 0 플러스로 가는 거잖아. 그죠? 0 플러스의 F만 바라보면 돼. 근데 여기 서술형 쓸 때 이 도식은 쓰면 돼, 안 돼? 안 돼. 요 도식 쓰면 안 돼, 서술형 할 때는. 어. 자, 서술형을 쓸 때는 당연히 뭘 해야 돼? 치환해야 돼. 학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근데 이제 왜 선생님 그러면 왜 치환 안 하고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야지 대응 관계에 의해서 너희가 고난이도 문제를 풀 수가 있어. 어? 어, 왜냐면 역추적하기가 쉽거든. 자, 0 플러스야. 그럼 0 플러스, 0 플러스는 여기로 가자. 뭐 어디로니, 어디로니? 0으로 다가오고 있죠? 0으로 다가오고 있나? 얘 0 위쪽이니까 0 플러스냐, 얘도? 그래요? 어. 그럼 이제 G만 바라봐, G. G는 저거야. G를 저렇게 놔두면 안 되고, 그래야 되겠죠. 2. 0. 0일 때는 얼마? 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0 플러스다. 그러면 G에 0 플러스니까 이쪽으로 가는 거고, 얘가 이렇게 되는 거야. 마지막에 확정값이니까 그냥 4라고 적으시면 되죠. 자, 그 다음 봅시다. 또 똑같네. 자, 1 플러스 가면 돼. 1 플러스. 자, 1 플러스면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 1 플러스. 여기가 돼. 요거 읽어버리면 안 된다고. 요거 따라가야 돼, 요거. 그럼 마이너스 1의 위쪽에서 오는 거 맞죠? 그럼 마이너스 1 위쪽이니까 요 함수만 보면 돼, 이제 요 함수만. 근데 사실 요 함수는
이 함수처럼 빵꾸 뽕뽕 뚫어져 있어서 얘가 방향성이 중요할 수 있지만 얘는 뭐야? 방향성 필요 없죠. 아니, 그 자각공간 따질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이어져 있으니까. 그렇죠? 그냥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여기다가. 그렇죠? 마이너스 뭐 여기 있겠죠. 집어넣으면 얼마야? 9 이렇게 되는 거죠. 9예요? 맞아요? 더해요. 얼마? 13. 이해되세요? 처리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함수 그래프로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직접 대입을 한번 해보거나 이렇게야. 그렇죠? 그런데 너한테 가우스에 만약에 x제곱 마이너스 x가 있는데 자 리미트 x가 1 플러스다 라고 하면 이제 1보다 약간 큰 거 1.1 이거 집어넣어서 계산해도 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 있는 함수가 조금 식이 복잡해지면 할수록 내가 집어넣는 게 무리가 있다는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 이거 봐봐. 이 안쪽의 함수를 만약에 그린다라고 돼. 그러니까 해결하는 방법은 여기다가 이거 값을 직접 넣어보거나 값을 집어넣어서 추정을 하거나 아니면 그래프로 가는 게 있는데 이제 요걸 해볼게. 정리를 해볼게. 자, 1보다 약간 큰 거다 이거지. 1보다 약간 큰 거니까 얘가 1.1 이렇게 돼. 1.1의 제곱에 마이너스 1.1이란 말이야. 이렇게. 그럼 얼마야 이거? 1.1의 제곱이니까 1.1로 묶어.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지금 이렇게 이해돼 이거? 응? 아, 얘를 갖다 X로 묶었어. 이렇게. 그죠? 그러면 1보다 약간 큰 1.1 집어넣으면 1.1이고요. 여기는 빼면은 얼마야? 0.1이죠. 그래요? 응. 그럼 0.11이야. 그럼 얼마야? 0으로 가죠. 0으로. 0으로 가고 있죠? 그렇게 추정을 할 수 있다. 해서 집어넣어서. 근데 모든 걸 다 숫자 집어넣어서 이렇게 추정하기는 불편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값으로 이렇게 추정해서 x 대신에 내가 1.1 같은 거 집어넣어서 추정을 해볼 수 있어. 0이야 이거 값이. 근데 이제 그래프로 생각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프는 봐봐.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 상태가 되는 거고 이게 0이고 얘가 1이야 지금. 맞죠? 자 x-1이니까. 되고 있니? 자 거기서 이제 1 근처만 바라보면 돼. 1 근처만 바라볼 거야. 그쵸? 1 근처 바라볼 건데 자 1. 1 근처야. 1보다 큰 쪽이 이 위쪽이야. 근데 증가함수죠 지금? 맞아요? 증가함수. 그럼 1을 집어넣었을 때는 1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0이죠. 맞아요? 자 1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0이니까 얘 1은 가우스에서 딱 들어간단 말이야. 이렇게. 들어가. 얘는 들어가. 그 다음에 얘는 뭐 어디 선까지 되겠죠. 자 이거는 뭔지 몰라. 0이고 여기는 어디예요? 그럼 여기가 1이 되는 거야. 1. 가우스값이 1이 되는 거. 가우스. 이 함수값이 1이 되는 어떤 값이 있겠죠. 이 함수값이 1이 되는 값. 이 함수값이 1이 되는 거하고 이 함수값이 0이 되는 거 사이에서는 가우스값이 뭐가 되는 거야? 0. 얼마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는 저 가우스 안쪽 값이 0. 얼마 되니까 가우스 쳐버린 몇이야? 0이죠, 0. 되겠어? 자, 0하고 1 사이에 있는 요 그래프 상태가 어떻게 된다? 가우스 씌우면, 가우스 씌우면, 요렇게 돼버린다, 이렇게. 이해돼요? 그래서 1의 우극하는 얼마야? 1의 우극하는? 0이다, 이거죠. 0이다. 그 다음에 봐봐, 여기 봐봐. 자, 증가함수인데, 여기, 여기. 자, 마이너스 1이 되는 어떤 선이 있겠죠, 마이너스 1이. 되겠어? 자, 0하고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는 값은 추정하건대 마이너스 0. 얼마야? 그럼 마이너스 0. 얼마면 가우스 치면 얼마야? 마이너스 1이야. 0이 아니야. 마이너스 1이야.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싹 들어가서 얘가 빵 이렇게 된다 이거죠. 이해돼요? 그럼 1의 좌악한 얼마니? 좌악한 얼마니?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봐봐. 1의 우극한 물어봤으니까 0이었는데 만약에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 들어가서 x의 제곱 마이너스 x 이거 물어보면 자, 이 함수 그려서 자, 좌극한이다. 얼마야?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돼요? 그래 이제 여기까지만 해도 훌륭해. 그럼 정리해볼게. 봐봐. 훌륭한데요. 만약에 증가함수예요. 증가. 증가함수일 때는 정리 딱 해볼게. 봐봐. 자 여기가 a야 a. 근데 이것의 함수값 fa라는 게 딱 정수값 나왔다. n 나왔다. n. n. n은 정수값이야. 정수. 자 이렇게 됐을 때 증가함수일 때 좀 전에 얘기했듯이 자
A의 함수값을 찍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서 N인데 N 플러스 1, 1 될 때까지, 전까지는 딱 이게 되지, 이게. 하우스가. 됐어요? 그럼 봐봐. 리미트 X가 A 플러스로 갔을 때 가우스 FX는 무슨 값하고 같다? 이건 함수값하고 같아 버려. N, N. N이 뭐 있는데 그냥 FA 함수값하고 같다고. 증가함수일 때는. 됐어요? 이해 돼요? 물론 함수값이 여기서 무슨 수여야 돼? 정수야, 정수. 만약에 함수값이 2분의 3이야. 그럼 가우스값이 2분의 3이다. 이거 돼? 안 돼? 안 되는 거. 이 함수값이 정수로 나올 거야, 정수가. 뭐 3이든 2든. 응? 되겠어요? 그렇게 나올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서 증가 상태에서 예우 좌익한을 바라봐, 좌익한. 좌익한을 바라보면 얼마니? 하나마나 n-1이라 이거죠. 여기서 단계가 툭 떨어질 거니까. 툭 떨어질 거니까. 어떻게 떨어질 거니? 여기서. 이렇게 떨어질 거니까. 그럼 여기는 뭐니? 여기는. 여기가 n이었고, 여기 위에는 n 플러스 1이었고, 여기는 n 1일 거니까. 느낌은 오니? 그래? 아, 좋아. 자, 이 문제 풀어볼게. 자, x가 가우스 안쪽에, 가우스 안쪽에 x가, 어? 가우스 안쪽에 x가 함수가 간단하잖아, 이거는. 그냥 집어넣어서 계산해도 돼, 이거는. 예? 해볼게. 야, 3 플러스야, 3 플러스. 3보다 약간 큰 거잖아. 그럼 봐봐. 계산해봐. 리미트 x가 3 플러스야. 3보다 약간 큰 거야. 3보다 약간 크면 가우스 3. 3보다 약간 크면 뭐야? 뭐? 3.1. 3.1이잖아. 그 외에 가우스는 몇이야? 3. 3, 3, 3.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자, 이제 이렇게 있어. y는 x가 있어. 여기가 3이죠, 3. 그럼 요 값은 얼마야? 정수 3이죠, 3. y는 x니까. 맞아? 맞아? 어. 그러면 내가 뭐라 했어? 증가함수일 때 리미트 x가 3 플러스로 갔을 때 가우스 x는 뭐하고 같다고? 함수값하고 같다고. 함수값하고. 그러면 리미트 x가 3 마이너스로 갔을 때는 마이너스로 갔을 때 함수값보다 뭐 작어? 1 작어. 2야. 2. 이해되시죠? 어, 3보다 작은 쪽에서 가. 그럼 봐봐. 여기서는 다시 4 있을 것이야. 4 있을 것이야. 4 있을 것이면 4 전까지는 어떻게 딱 4 되는 것까지는 이렇게 떨궈질 거고, 그 다음에 2가 있을 것이야. 어, 자, 3 전까지는 이렇게 떨궈질 것이니까. 이해되세요? 아, 이제 이 의미가 뭔지 알겠어? 감소함수면 반대로 그려지겠죠. 아하, 그럼 봐봐. 여기선 3이야 이제 되고, 여긴 3의 제곱이죠. 그쵸? 야, 3 플러스는 뭐 x에다 3 집어넣으면 그냥 3이죠. 좌익한 우익한 다 똑같으니까 x는. 됐어? 자, 그 다음 플러스. 자, x가 3 좌익한을 간다. 이제 봐봐. 좌익하니까 여기 얼마야? 2죠. 그럼 여기 2의 제곱이죠. 여기는 얼마야? 3이야, 3. 2가 아니야, 여기는? 가우스 실인 거 아니야? 이렇게 계산하면 끝나요. 어려워요? 쉽죠? 왜요? 계산해봐요. 자, 이거 계산하면 3 플러스 1이니까 얘는 4에서 1 빼니까 여기는 2분의 1이에요. 4, 2, 4. 2분의 얼마야? 9. 답이 2분의 9 아니야? 답이 2분의 9 맞은데? 너네 표정이 왜 그래? 저거 답 아닌데? 이런 표정인데? 어, 이게 돼, 안 돼? 어, 세상 쉽게 설명해 줘. 어, 개념 딱 잡았고. 그쵸? 문제 푸는 거 쉬워 안 쉬워? 쉽죠? 수빈이 쉬워 안 쉬워? 쉽잖아. 수란이 어려워 이거? 쉬워요. 아, 저 영혼 없는 목소리. 어, 쉬워요. 그치? 쉽잖아. 선생님 잘 가르치신다니까. 그쵸? 아니 공감의 눈빛을 보내야지. 자, 그 다음에 뭐 해? 선생님이 잘 가르치는 건 잘 가르치는 건데, 그 다음 뭐 해? 너희가 익혀야지. 내가 이렇게 이해를 시켜줬단 말이야. 지금 근 10분 동안 세서 선생님이 가우스 함수를 갖다 너희한테 딱 이해시켜버렸잖아, 지금. 뭐 해야 돼, 너희가? 이대로 연습해야 돼. 근데 연습을 안 하고 복습을 안 하고 어떻게 돼? 다음 주에 오면 까먹는다고. 그거야, 그거. 그거야, 수빈아. 그죠? 어. 근데 약간 우리 선생님 고3 학생들한테도 얘기하는데, 고3 학생들은 이제 사설 인강 뭐 1타강
강사들 강의 많이 듣거든. 근데 애들이 들으면 동일시. 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 이해시켰어. 그러면 너네가 동일시 한단 말이야. 난 들었을 게 이해 다 했어. 난 저렇게 설명할 수 있어. 이렇게. 근데 야 막상 앞에서 나와서 설명해 보라면 선생님처럼 설명 못한 이유는? 뭐 때문에? 말 못해서? 아니 개념이 아직 정립이 안 되고 그냥 선생님이 이해만 시켜준 거야. 본인이 제대로 이해했다 그걸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설명해 보면 돼. 시켜볼까? 우리 수랑이가 뒤에 딱 돌아가고 수빈이한테 다 설명을 한번 해볼까? 넘어갈게. 할 수 있겠죠? 만약에 가우스가 오르면 야 이거 갖고만 연습을 해봐.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대. 이거 갖고만 연습을 해봐. 됐죠? 대표 문제 풀고 나머지 문제. 근데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유형 이거 풀고 딱 풀고 했는데 틀린 거 있지 않냐? 나머지는 다 맞았어? 어? 52번 전에는 다 맞았어? 우리 수준들이 상당한데 이거? 자 봐봐. 함수가 주어졌고 y는 t하고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만나는 점의 개수를 ft라고 했어. 나는 이런 유형을 뭐라고 할 거냐면 함수 ft를 새롭게 뭐 했어? 새롭게 정의한 거지? 아 새롭게 정의된 함수야. 자, 이 유형은 뒤에 함수의 연속에서도 마찬가지고 너희가 미분에서도 마찬가지고 적분에서 마찬가지고 자, 이 수투 단원에서 새롭게 정의된 함수는 굉장히 많이 마주할 거야. 그리고 굉장히 좋아해. 그러니까 종전의 어떤 개념이나 정의 가지고 함수를 새롭게 지정을 해놨어. 자, 봐봐. FT라는 게 뭐냐면 잘 이해해야 되는 거야, 이제 저게. 새롭게 정의된 함수가 어떻게 정의되는지부터 이해해야 돼. 아, 나는 절대값의 x제곱-1의 그래프가 y는 t야. y는 t는 무슨 함수니? 상수함수다. 그죠? 그 상수함수하고 만나는 교점의 개수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려보자. 뭐를? 후루룩. 자, y는 x제곱-1이다. 요거 그릴 거 후루룩. 자, 이거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2를 대시겠다. 자, 대칭축이라는 거는 y축이 되는 거고 자, 이 절대값 함수를 쓱 하고 그려보면 x축 아래 부분을 꺾고 올린다. 자, 절대값 함수에 대한 규칙성을 잊어버렸으면 빨리 하를 가서 선생님이 굉장히 열심히 정리해두는 걸 다시 복습합니다. 그거 본인이 하셔야 돼요. 절대값이 포함된 함수는 수트에서 계속 나올 거예요. 고난이도 문제도 끼어들어갈 겁니다. 계속 나올 거예요. 수능까지 나올 거예요. 저주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하시라는 거죠. 할 거야? 안 할 건데 영혼 없이 응? 알죠. 아니 이거 말고 저렇게만 나온 게 아니고 네. X에다 절대값 친 것도 나오고 Y에다 절대값 친 것도 나오고 이렇게 있잖아. 배웠잖아. 알아 몰라. 그게 나온다고. 정리하실 거예요? 네. 예. 하루 돌아가서 정리하시면 돼. 수빈아 무슨 얘기인지 알지? 자 그래서 절대값은 알죠. 이거 어떻게 해요? X 위쪽으로? 올려 이렇게. 쓱. 그럼 여기 얼마야? 1이야. 응? 맞아요? 그럼 봐봐 이제. 자, 이런 지점이 중요하다. 이거. 새롭게 정의된 함수는 뭐가 중요하냐면 얘는 기준점이 중요해. 기준점. 근데 애들이 우리 고3 학생들도 수업을 하다 보면 저거는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해. 공식만 개념이라고 생각해. 야 새롭게 정의된 함수는 어떤 개념이 필요해? 라고 하면 선생님 기준점을 찾는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개념이거든. 그런 개념 배우러 여기 온 거야. 지민아. 그죠? 그럼 그 기준점이 뭔데요? 선생님. 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기준점이라는 거는 곡선하고 직선이 나오잖아요. 그럼 뭐가 기준점이 된다고? 뭐가 기준 상태가 되는 거야? 곡선하고 직선이 나오면? 내가 접할 때라고 엄청 많이 말했어요. 접할 때. 곡선하고 직선이 나오면 접할 때다. 근데 대답을 못하는 것은 그냥 조금 개념이 아니야. 그냥 선생님이 하는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 곡선하고 직선이 나오면 어떻다고? 접할 때가 뭐라고? 기준 상태가 된다고. 아, 2차 함수가 나왔을 때 이렇게 접할 때가 기준 상태가 되는 이유는 그거보다 이렇게 되면 두 개에서 만나고 그거보다 이렇게 되면 뭐가 되니까? 안 만나니까. 접할 때가 특수한 상태이면서 기준 상태가 되는 거야. 굉장히 중요하다, 접할 때는.
그럼 봐봐. 접할 때는 지금 이거지. 그렇잖아. 그럼 이건 y는 1이잖아. 그쵸? 어. 그럼 저기서 f1은 얼마니? 이걸 파악하시면 돼. f1은 얼마니? 술 하나 얼마니? 아? 자, f1은 3이지. 맞아요? F1은 3이니? 다시 해볼게, 봐봐. 요 함수 그래프하고 Y는 2라고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F1이야. F1이야. 됐어요? 몇 개에서 만나요? 하나, 둘, 세 개. 그래서 3이라고. 그래서 새롭게 정의된 함수의 함술러가 이해해야 된단 말이야, 지금. 그죠? 그럼 이렇게 표현해볼게. 이제 F1이 3이죠. 리미트 x가 1 플러스 ft야. 그럼 이건 얼마하게? 소라나. 오늘 계속 소라나한테 물어봐야지. 자, 얘는 1보다 약간 큰 쪽이죠. 그럼 y는 1은 이거였죠. 그럼 지금 뭐야 이거? 선생님 이상하게 해놓고 물어봤구나. 그래서 몰랐구나. t가 약간 너 사기 잘 친다. 자, t가 1 플러스 쪽이면 t가 이거야 지금. t가 1일 때죠. 근데 이것보다 약간 큰 쪽이니까 이거보다 위쪽이 있죠. 위쪽에 딱 이게 기준이 산 상태가 여기가 접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거보다 약간 위로 올라가면 몇 점이야? 두. 그죠? 그럼 또 물어볼게. 리미트 t가 1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그럼 이제 이번에는 수빈이가 대답해봐. 너한테는 차례 안 올 줄 알았지, 지금? 4. 잘했어, 4. 1보다 약간 작은 쪽이야. 약간 작은 쪽, 약간만 작은 쪽 가면 뭐야? 접한 부분이, 두 부분이. 접했던 부분이 딱 두 개로 돼서 네 개가 되네, 총 네 개가. 됐니? 아하. 뭔 의미인지 알겠니? 알겠어요. 또 기준이 되는 상태가 또 있어요. 어떨 때? 자, 만날 때. 접하는 것도 만나는 상태인데, 접하는 것도 만날 때. 교점이 생길 때 이것도 기준이 돼요. 저 어디니 여기다 여기다. 여긴 뭔데? y는 0이다. 그럼 y는 0에서 몇 점이 또 2점. y는 0 2점이죠. 그죠? 그러면 자, 또 해보자 또. f의 0은 얼마니? f의 0은 얼마? 2. 맞니? 그럼 또 해보자. 리미트 t가 0 플러스 얼마니? 4. 잘했어. 자, t가 0 마이너스 얼마니? 얼마니? 0. 됐어요? 그럼 문제 끝났죠? 그죠? 어. 해결할 수 있겠죠? 답은 몇 번이야? 소라나? 답? 정답 몇 번이야? 정답. 4번. 응? 4번이에요? 이제 선생님이 주입했던 개념을 도입해 볼게요. 선생님 봐봐. 여기 봐보자. 이거 봐보자. 자, 안쪽에 이거 이게 고민이야. 이제 봐봐. 이게 고민인데 어? 어쩌구리? 저 K를 줬어. 근데 K는 무슨 수래? 정수. 됐어요? K가 정수야. 그럼 이거 해보자. X가 지금 야, 저거의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너는 어떻게 계산해야 된다고? 얘의 극한값이 존재한다잖아. 어떻게 계산해야 된다고?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그렇죠. 개념이라고. 저렇게 말할 수 있어야 머리에 들어있는 거야. X는 K다 라고 K 집어넣고 있으면 꽝인 거예요. 벌써. 개념 완전 뭉갠 거죠. X가 K로 됐을 때 뭐야 너는? 이래야 된다고. 너는 뭐 해야 된다고? 이래야 된다고. 되셨죠? 이렇게 한다고 되겠죠. 그럼 이제 차근차근 하나부터 따져보면 돼. 이제 분자 있는 것부터 따져보자. 이렇게 됐을 때 너는 이미 배웠어. K는 무슨 수라고? 정수. 자, EX는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지. 자, K가 있단 말이지. K를 딱 집어넣으면 얘가 EK가 되는 건데 EK는 정수니 아니니? 정수 맞죠? 정수 곱하기 정수니까 정수죠. 정수네. 아, 좋아. 그러면 야, 이건 증가하면서 얘가 정수네. 그럼 야, 이거 우극하는 뭐 나오니 이거? 2K.
얘는 뭐 나오니? 2K 마이너스. 개념 주입됐죠? 맞아요? 개념으로 푸는 거야. 머리로 푸는 게 아니야. 내가 개념 주입해 놓으니까 됐잖아요. 끝났죠? 그러네. 그럼 다 끝났어. 리미트 X가 K 플러스 K 플러스. 자, X 함수값 봤죠? K 저거 맞니? 자, K 뒤에 있는 X는 가우스 X가 아니다. 앞에 있는 건 가우스 X야. 그럼 여기는 뭐야? 2K로 AK 됐어요? 수란아, 눈빛에 영혼을 좀 찾아. 선생님도 영혼이 없어질라 하잖아, 너의 눈빛을 보니까. 자, 이거 얼마야 이거? K-1에 뭐야? 제곱 이렇게 돼야죠. 밖에 있으니까, 가우스 밖에 있으니까 가우스값 먼저 계산하는 거야. 여긴 K야? 그럼 여긴 뭐라고? 2K-1이죠. 맞아요? 어찌해야 된다고? 요거하고 요거 어찌해야 된다고? 같다고 놓고 풀어야 된다고. 같다고 놓고 풀면 K값 구할 수 있겠죠? 어디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2K가 정수니까 그거보다 한 개 아래라니까. 1 아래 1.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서 많이 틀린다 얘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2K가 정수지? 2K가 정수잖아. 2K보다 하나 아래잖아. 하나. N-1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여기다 집어넣어버려? 이거 전체가 정수야. 그거보다 한 개 아래라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이건 어디서? 이거를 지면 틀린 거 아니고? 애들이 막 이렇게 했어. 그래갖고 선생님한테 물어봐. 내가 언제 이렇게 가르쳤니? 이거는 2K에서 뭘 빼버린 거니? 2 빼버린 거지. 2 빼버린 거. 화난 거 아니야? 자. 알겠냐? 됐어? 계산하면 되잖아? K의 제곱에 K의, 자, 2K입니다. K는 무슨 수야? 0이 아닌 정수니까, 0이 아닌 정수니까 난 K로 약분해도 돼, 안 돼? 되지, 되지. 자, 여기 K의 제곱에 마이너스, 이거 계산하자, 마이너스 2K니까, 여기 마이너스 2K, K 있으니까, 여기 K 플러스 1이고, 여기는 2K 마이너스 1인데, 자, 이거 나 K로 약분해도 된다고. 그럼 이건 K 플러스 1분의 2야. 이렇게. 됐니? K값 구하면 돼요, 이제. X자로 곱해요. 자, 2K의 제곱에 플러스 2K 플러스 1이고요. 딴딴, 이거 전개합니다. 2K의 제곱에. 자, 플러스 2K 마이너스 K니까 플러스 K야.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2K 날라갑니다. 그죠? 그러면 K라는 것은 얼마야? 마이너스 2네. 아, K가 마이너스 2구나. K가 마이너스 2값을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이제 극한값이 나오는 거야. 어차피 얘하고 얘하고 같다는 사이에서 K값을 구했으니까. 이따 집어넣어, K값. 자, 4,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가, 뭐, 둘 다 똑같네. 이해돼요? 그래서 답이 틀렸어. 좌절. 열심히 했는데, 뭘 틀렸어, 선생님이? 하하, 이런. 야, 이거 X자로 곱했잖아, 지금. 그럼 여기다 썼는데, 선생님이 뭐 해놨니, 이거? 그쵸? 이거 마이너스니? 뭐 했는데 선생님? K를 잘못 구했어요? 미안해. 미친 거 아니? 이거 맞고 날라가. 자, 이렇게 이항하니 3K고 이렇게 이항하니까 3이니까 K가 1이네. 미안해. 111 집어넣으니까 알파도 얼마야? 알파도 1 이렇게 되겠죠. 둘이 더하면 2. K값 계산을 잘못했다. 됐니? 자, 62번 볼게요. 62번에 두 함수 fx가 한 요렇게 생겼대요. 그 다음에 얘를 구하래. 자, 봐봐. 여기서는 함수 극한의 성질을 물어보는 건데 함수 극한의 성질이 뭐니, 수란아? 사칙연산이 뭐야? 그... 네. 리미트... 그래, 아는 것 같아. 그래. 수빈은 함수 극한의 성질. 왜 물어보니? 막 이런 눈빛이네, 지금. 지민아. 뭐야? 응. 응. 응?
극한값이 있으면 정확해. 좋아. 잘했어. 자, 저렇게 알아야 돼, 개념이. 그러니까 뭐냐면 수렴하고 수렴하는 두 수열. 수렴하고 수렴하는 두 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해. 수렴해. 얘네 둘 다. 아. 수렴 또는 극한값이 존재. 존재하는 두 함수가 있단 말이야, 지금. 그쵸? 그 두 함수를 갖다가 내가 얘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해도 얘네들의 수렴값은 결국 얘의 수렴값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얘를 봐, 리미트 얘가 x가 a로 갔을 때 리미트 얘가 x로 a로 갔을 때 이게 수렴값이 존재하는데 얘가 알파로 존재하고 얘가 베타로 존재하면 극한값도 뭐하면 돼? 함수가 더해졌을 때 극한값도 더해버리면 돼. 빼면 돼. 극한값도 빼면 돼. 극한값도 곱하면 돼. 극한값도 나누면 되는데 이때는 주의해야 돼. 베타의 극한값이 뭐는 아니야 돼? 0은 아니야 돼.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 나눌 때는 분모가 0 되면 안 돼요. 야, 여기 함수값하고 극한값 구별해야 돼. 함수의 지금 함수의 극한값이 알파 베타야. 됐니? 그래. 그걸 이용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수렴하는 함수야. 수렴하는. 너는 극한값이 수렴 해야 돼. 어머, 근데 봐봐.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뭐니? 발산해버리지. 수렴하냐 너니? 못 써먹어 저거는. 에이씨. 못 써먹는다. 써먹게 만들어줄게. 선생님. 자, 만들어줄게. 써먹게. 자, 무한대로 갔을 때 너는 무한대분의 상수야. C는 상수야. 그럼 이건 뭐게? 잘했어요. 무한대분의 상수야.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했네. 무한대, 분모가 무한대로 간다. 그럼 빵 하나가 있어. 우리 네 명이 나눠 먹는다. 적당히 나눠 먹겠죠. 근데 갑자기 그 빵이 소문이 나서 엄청나게 많이, 100명이 왔어. 어때? 100조각을 내야 되겠죠. 1000명이 왔어. 2000명. 1억 명. 빵 어때? 빵이 집이 되겠죠? 뭐가 돼? 거의 0에 가까워지겠죠.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1억 명이 왔대. 이 빵 한 조각에 1억 명이 왔어. 먹을 수 있는 게 있어 없어? 그죠? 먼지만 먹겠잖아. 빵. 이해되니? 자, 그러니까 지금 무슨 짓거리 하는 거 선생님이. 극한이라는 것은 직관에 의존하는 게 강해. 엄밀하게 증명하려면 뭘 해야 돼? 해석학을 배워야 돼, 너네가. 해석학은 뭔지 모르지? 난 배웠어. 자. 해석학이란 걸로 입실론 델타를 사용해서 엄밀하게 추상적으로 증명을 해내야 되는 게 그게 아니고 너한테는 직관을 요구하는 거야, 지금. 분모가, 분자는 딱 고정인데 분모가 계속 커진다는 것은, 야, 고정되어 있는 것을 계속 큰 수로 나눈다는 거잖아. 계속 큰 수로 나누는 거. 그치? 그죠? 그럼 뭐에 가까워진다, 이거야? 0에 가까워진다, 이거야. 그럼 얘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너 fx분의 1 이렇게 바꿔버린단 말이야. 그럼 뭐니 얘가? 얘는? 무한대분의 1하고 똑같아. 뭐야? 0, 0. 잘했어. 됐니? 그럼 봐봐. 얘 수렴하고 얘 수렴하죠? 얘 수렴하고 수렴한 길은 뭐 해도 된다고? 사칙 연산해도 된다고. 곱하고 빼고 나누고. 그쵸? 술 하나 안 돼. 자세 바르게. 니 이제 잘 자세야, 지금. 응? 자, 곱해. 곱합니다. 자, fx하고 마이너스 gx하고 니 곱해버려. 자, 함수를 곱하면 그거에 대한 극한값도 뭐야? 극한값도 곱해지면 된다고. 그럼 너 0하고 0하고 지금 0하고 2 곱하면 뭐니? 0이잖아. 맞죠? 극한값. 자, 그럼 이 함수식의 함수식을 살펴보자. 무한대로 갔을 때 딴 1이네. 얘는 fx분의 자, gx네. 그게 0으로 간다네. 자, 얘가 수렴하고 얘가 수렴하죠, 지금. 얘 수렴해야죠. 얘가 수렴하고 얘가 발산한데 얘가 수렴한 경우는 없죠. 야, 수렴하고 수렴해야지 수렴하잖아.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자, fx분의 gx 뭐니? 어디로 수렴한대? 1로 수렴한대. 납득이 되세요? 그럼 끝났어. 야, 저기 야, fx분의 gx 값이 1로 수렴한 게 분자분모를 뭘로 나누면 되니? fx로 나눠버리면 돼. 분자분모를 뭘로 나눈다고? fx분의 1로 나눈다고. 요걸로. fx분의 1로 곱해버려? 이렇게. 분자분모. 똑같이. 그러면 여기는 2가 되는 거고, 3 곱하기, 자, fx분의 gx.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여기 1이 되고 여기는 fx분의 gx야. 근데 fx분의 gx의 극한값 얼마라? 1로 알고 있잖아요. 자, 2 마이너스 3이고요. 여기는 1 플러스 1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해되세요? 지금 이해되니? 0분의 0꼴이야. 봐봐. 결국은 인강에서 했던 거 다시 해주고 있는 거야, 선생님이. 결국은 여기. 깨달아봐. 봐봐. 어? 0분의 0꼴 다시 인강을 들어볼래? 인강을 다시 들어봐봐, 집에 가서. 그럼 선생님이 오늘 해줬던 말들이 인강에 고스란히 그대로 들어있을 거야. 어머, 진짜네. 0분의 0꼴임을 파악하기 위해서 내가 x 대신에 대입을 해서 꼴 파악부터 하라고 되어 있어. 꼴 파악해라. 꼴 파악. 꼴 파악해서 0분의 0꼴인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지 0 곱하기 무한대꼴인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인지 알아야 돼. 0분의 0꼴이네. 그러면 이 0분의 0꼴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형이라고 하는데 부정형은 계산을 할 수가 없어. 정해지지 않았어. 극한값이 딱 하나로 결정이 안 됐어. 그러면 이 부정형이라고 하는 것은 뭘 알아야 돼? 계산법을 알아야 돼. 계산법. 계산법을 알아야지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즉, 직관에 의해서 계산을 못 해.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무한대분의 1은 얼마였어요? 0이지. 계산법이 필요한 거니? 직관에 의해서 그냥 아는 거죠. 되겠죠? 자,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는 뭐니? 무한대. 계산법이 필요 없죠? 그냥 직관에 의해서 무한대라고 아는 거죠. 됐어요? 0 곱하기 0은 뭐니? 0. 맞아요? 근데 0분의 0꼴. 이거는 계산을 할 수 없다. 이거 0이라 할 수 없다고요. 0 곱하기 0은 뭐니? 0 곱하기 0은 0이에요. 계산할 수 없대. 자, 0 곱하기 무한대는 0이니? 0이니? 그러면 0 곱하기 무한대는 0이니? 무한대니? 무한대? 응? 맞아? 수라는 뭐야? 0 곱하기 무한대는? 0. 계산할 수 없어. 그래서 부정형이라고 한다고. 0 곱하기 무한대는? 알겠어? 오늘 수란이 계속 당하네. 자, 그래서 계산법이 필요한데 0분의 0꼴이라는 것은 0되는 요소를 제거해주면 돼. 근데 0되는 요소를 제거해줘야지 계산이 된대. 근데 어디에 있는 0이에요? 분모에 있는 0이에요. 분자가 0이 있으면 그냥 0으로 수렴해버리는 거야. 분자에 0된 요소는 상관없어. 0이 돼버리니까 그냥. 근데 분모에 있는 0 되는 요소를 제거해줘. 그 0 되는 요소를 제거해주려고 인수분해를 하는 거야. 인수분해가 안 되면 어떡해요? 뒤에 배워. 인수분해 안 되는 경우도 있어. 어? 0 된 요소를 제거해주려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니까? 그건 뒤에 배운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알아야 돼. 0 된 요소를 제거해주는 게 핵심 키워드야. 0분의 0. 그래야 계산이 되는 거야. 그럼 0분의 0꼴을 계산해, 아니, 0분의 0꼴에서 0되는, 분모의 0되는 요소를 제거해주기 위해서 이런 다항식이 나왔을 때 일단 0되는 요소를 제거해줘야 되니까 인수분해를 하자 이거야. 인수분해. 아, 그래서 다항식인 경우에는요, 다항식인 경우는 인수분해를 해줘요. 인수분해. 인수분해 안 되는 경우가 뒤에서 나와요. 이렇게 정리해야 돼. 인수분해 안 되는 경우는 뒤에서 할 거야. 3단원에서 할 거란 말이야. 그럼 됐어. 이제 와봐. 아, 얘가 x-1을 대입하니까 0이네. 분모 0이네. 분모 0이야? 분모 0이면서 얘가 0이면서 얘가 분모가 아니야. 어? 분모는 0으로 가면서 얘가 상수야, 상수. 그럼 이건 뭐니? 이건 직관에서 가능한 거야? 뭐니? 무한대. 그렇죠. 무한대로 가는 거야. 몰랐지? 속일 수가 없어. 눈빛을 보면 알아. 어? 저게 왜 무한대지? 그런 표정이냐? 인강을 다시 들으세요. 그쵸? 유튜브가 아니야, 얘들아. 선생님 인강은 유튜브가 아니야. 유튜브로 재밌게 보는 먹방도 아니고 넷플릭스도 아니야. 이거는 너네 공부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 정보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 본인이. 그리고 굉장히 예리하게 받아들여야 돼. 개념 설명할 때. 그게 명료하지 않으면 두루뭉실하게 받아들이면 나중에 문제 풀 때 이제 안 풀리는 거야. 이게 너무 시청각 자료가 활성화돼서 너네가 선생님 던져준 인강하고 유튜브하고 그냥 구분이 없어. 그냥 똑같이 들어. 똑같이. 이렇게 들어. 구분을 하시란 말이야. 구분을. 수빈 알았죠? 그럼 인강 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더 집중해서 더 그쵸? 더 집중해서 사실 그렇지 않고 들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야지 시간이 절약되고 너희가 공부 잘하는 지름길이라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인수분해 해볼게. 인수분해를. 자, 뭐 대입하려고? 여기 분모에 0되는 요소 이거잖아. 분모에 0되는 요소 이거 제거해줄게 해서. 어? 얘 인수분해 돼요 선생님? 당연히 되지. 왜? 마이너스 1을 싹 하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뭐 되니까? 0되니까. 분모가 0되는데. 야, 분모가 0되는데 분자가 0이 안 되면 안 돼. 분자가 0이 안 돼. 이러면 뭐야? 발산해버리잖아. 너한테 발산값을 구하라고 하진 않아. 되겠죠? 자, 값을 구하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수렴한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는 당연히 뭐야? X 플러스 1을 제가 갖고 있는 거야? 무조건. 무조건 갖고 있어. 되겠죠? 그럼 맞춰줘, 이제. 자, 이거 X 제곱이에요. 됐죠? 이렇게 하면 X 제곱이죠. X 제곱이 없으니까 X 제곱 빼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X. 됐어요? 그 다음에 자, 플러스 플러스 얼마? 플러스 2 해줍니다. 이렇게. 조립제법 하셔도 되고요. 저렇게 다항식을 맞춰버리면 돼요. 이해돼요? 제거해줍니다. 제거해주죠?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요. 이제 0된 요소 없어졌습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대입해요. 여기다.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2가 되겠네요. 이렇게. 마이너스 2 이렇게. 어렵지 않잖아.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냐. 일단 골파부터 하는 건 3을 집어넣었던 얘가 0이고 3을 집어넣었던 0이야. 그럼 결국은 저기 분모에 X-3이라는 0되는 요소가 있단 말이지. 그쵸? 그걸 삭제하기 위해서 수라나? 자, 자세 바르게 하고 유리알을 합니다. 유리알. 되겠죠? 이번엔 유리알을 합니다. 자, 유리아 X 제곱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가 있고요. 자, 루트에 자 X 제곱 마이너스 5에 플러스 2 이렇게 양 분자 분모에 똑같은 걸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분모에 0되는 요소가 드러납니다. 자, X제곱 마이너스 5에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아니, 4. 미안해. 이렇게.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9가 되는 겁니다. 여기 분자의 분모에 X제곱 마이너스 9. 자, 여기 X-3을 제거해야 된다니까, 이거. 자, 이거 제거할 수 있겠죠? 그죠? 자, 루트에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야. 자, 그럼 이거 제거할 수 있죠? 그럼 여기 뭐야? x 플러스 3만 남아. 이렇게. 자, 3 집어넣으면 여긴 6이고요. 자, 여기다 3 집어넣으면 9. 야, 이거 5지. x가 아니고. 미안해요. 9에서 5 빼니까 루트 4야. 루트 4니까 루트 벗기고 나오면 2죠. 그죠? 그럼 여기 2 플러스 2니까 여기 4. 3분의 2 값을 얻어낼 수 있죠. 됐어요?